자, 이번 시간에는 그죠? 여러분 거기 361페이지 보면, 계약 각칙에, 매매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죠? 여러분 매매에서는 그러면, 여러분 항상 학계론도 그렇고, 민법도 그렇고 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배운 제목을 기억하고 있어야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생각날 수 있고, 제목을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그 안에 내용이 생각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저번 주에도 이야기하고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공부하고 나서 선생님 머리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와, 그 사람은 제목을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제목이 생각나면 그 안에 제목에서 핵심이 뭔가 하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시험장에 가서 써먹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그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공부하는 게 어려워지는 이유가 이 기억력이 젊은 친구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공부에서는 불리하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뇌 건강에 굉장히 어떤 도움이 되는 요소입니다. 그죠? 특히 뭐 나이 드신 분은 특히 더 그렇고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요즘 옛날에 비해서 기억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핸드폰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저 어릴 때는 저 머릿속에 전화번호 막 200개 정도는 외우고 있었는데 요즘은 저 전화번호나 집사람 전화번호나 뭐 자식 전화번호도 여러분 핸드폰 열어보지 않으면 생각 안 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면 뭐 단축번호를 누르거나 뭐 이러 하다 보니까 생각 안 나는 거죠. 왜냐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때는 그 글씨, 우리 때는 그죠. 그 학교 다닐 때, 글씨 잘 쓰는 사람 노트를 뽑아가지고 초등학교 때 그걸 학교에 막 전시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글씨는 그 사람의 얼굴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글씨 잘 적게끔 항상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전부 다 핸드폰 하다 보니까 어른이든 아이든 글씨가 그죠? 굉장히 어떤 뭐 조금 이렇게 막그 행패 좀 어떻게 영아뭐뭐 글씨라는 것은 의사만 전달하면 되는데. 연거조의 옛날에 비해서 글씨가 조금 약간 잘 쓰는 사람들이 별로 많이 없더라, 그지? 그런 것처럼 연거조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옛날에는 청자로 썼는데 강의하다 보니까 막 빨리 적고 날리다 보니까 글씨가 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연거조의 제목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거꼭 기억하고 자 그럼 매매에서는 어떤 제목이 있어야 되는가? 매매는 그죠? 매매는 첫째 뜻 예약 계약금 이런 게다 시험 문제입니다. 그죠? 그럼 네 번째 매도인의 권리 의무 다섯 번째 매수인의 권리 의무 여섯 번째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일곱 번째 환매와 재매매야.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 보죠. 두 문제 나오는데 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조건 시험 문제 랭킹 안에 들어간다 하는 거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조건 꼭 기억해야 되고 그다음 나머지에는 뭐 어디서 튀어나올지 알 수는 없다 그죠? 매매 뜻은 이런 매매는 계약입니다. 계약이면 끝에 뭐 붙어야 됩니까? 약정. 그래서 여러분 그죠? 목적 나왔을 때 다음 중 틀린 거 찾으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매도인은 재산권이자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승립한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빨리 틀린 지문이죠. 매도인은 재산권,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승립하는 게 아니라 지급하기로 뭐 약. 지급하는 것은 언제? 이행시에 지급하는 거지. 매매는 계약이고 약정이고 주고받는 것은 매매 계약의 무슨 행? 이행. 그래서 끝에 약정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매도인은 뭐 재산권,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 약정, 이게 꼭 들어가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또 포인트가, 그죠? 두 개인데,
요 대금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된다, 그지? 금전. 요 금 들어있죠, 그죠? 금전이어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다른 재산권으로 하게 되면은 그런 교환이다 하는 거. 그래서 꼭 금전이어야 되고, 금전에 가름하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자기압 수표, 이런 자기압 수표도 금전으로 본다, 그지? 그런 거. 어쨌든 요 금전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것이어야 된다 하는 거고, 요 재산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소유권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건 주고 돈 주는 거는 소유권 주고 그 돈 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재산권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뭐 전세권, 저당권, 되겠습니까? 뭐 이런 채권 이런 거 이전하고 돈 받으면 역시 이것도 매매다 하는 거. 그래서 꼭 여러분 지상권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면 맞다. 되겠습니까? 뭐 채권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해 주시고. 예약은 우리 예약은 여러분 그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방 예약, 쌍방 예약. 그다음에 편무 예약, 쌍무 예약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 민법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무슨 예약? 일방 예약으로 본다. 일방 예약에서는 예약자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예약자 의사표시가 있으면 즉시 예약자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의사표시가 있으면 즉시 계약 승립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 예약자의 의사표시를 뭐라 하냐면은 일방예약 완결권이다. 일방예약 완결권이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시험은 일방예약 완결권의 성질인데 일방예약 완결권은 자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성권 세 번째 이런 일방 양도 상속 가능하다. 그다음 네 번째 뭐 가등기 할 수 있다. 꼭 기억하고 그죠? 그래서 일방 예약 완결권은 가등기를 가지고 시험 문제 가끔씩 출제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막 그런 것 여러분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계약금인데 그죠? 이 계약금 계약금은 별도의 독립된 종된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 지불했다 계약 두 개다 하는 거 됐습니까? 근데 이 계약금의 성질에는 체약금 체약금은 정약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계약금을 지불하면 이미 계약금이 성립했다는 증거. 모든 계약금은 이런 체약금적 성질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해약금과 위약금인데 해약금은 이행 착수 전에 착수 전까지 자유롭게 자유롭게 뭐 해제할 수 있는 거 이걸 이제 해약금이다 이렇게 하죠. 그럼 이행 착수 전까지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럼 뭐를 가지고 출제하느냐 하면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성질,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특징. 1. 최고 없이 2. 이행 착수 전이니까 원상회복이라는 게 없다. 원상회복 없이 3. 세 번째 중요합니다.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하는 거. 4. 됐습니까? 해약금에 의한 해제. 못한다 하는 해제, 배제. 특약 가능하다. 그러면 여러분, 자유롭게 해제 못한 이행 착수 전일지라도 자유롭게 해제 못한다. 해제할 수 있다. 그럼 오로지 위반이 있을 때 법정에 해제만 할 수 있다. 그러면 계약금을 왜 주느냐? 이런 체약금의 성질이 있다. 그런 경우. 요거 중요하고 그죠? 그럼 다섯 번째
여러분 다섯 개 나오면 무조건 시험 랭킹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 개, 다섯 개는 얼마든지 출제자가 시험 내기 좋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계약금을 수령한 자, 계약금을 수령한 자는 실제로 배액을 제공하면서 해제 의사표시. 의사표시 해야 되고. 근데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다. 공탁 필요는 없다. 그런 걸 가지고 잘 출제합니다. 하고. 어쨌든 해약금에 한 해제. 그지? 자, 그럼 위약금은, 그럼 만약에, 요거는 만약에 계약 과정에서 위반하면은 해제권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위반 상대방이 위반했다. 그러면 자, 일방이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청구합니까? 손해배상 청구한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계약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은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람이 법률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입증해야 된대. 이게 뭐 해야 된다? 입증해야 된다고. 배액을 주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된다? 상대방 계약금을 몰취하거나 배액을 주는 게 아니고 입증해야 된다고, 원칙은. 그럼 그런 입증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계약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 계약금을 무슨 배상금으로 한다? 손해배상금으로 한다 하는 게 이게 위약금이다. 계약 과정에서 손해배상 예정액. 만약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 사항이 발생하면 바로 계약금이 손해배상금으로 된다. 그럼 만약에 계약금을 받은 쪽에서 위반하면 그거 얹어서 돌려주고, 그 계약금만큼, 뭐 받은 거는 돌려주고, 그 계약금만큼 주고, 준 쪽에서 위반하면 몰취한다. 그지? 그래서 이런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에 대한 입증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손해배상금을 정해놓은 거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위반 사실만 입증하면은 바로 계약금이 손해배상금으로 되고, 위반 사실만 입증하면 되고, 손해발생 사실이라든가 손해액에 대한 입증, 손해발생 사실이라든가 손해액에 대한 입증에 대한 입증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뭐만 위반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문제풀이에서 특별한 말이 없이 계약금 하면 해약금, 특별한 말이 없이 계약금 하면 해약금. 근데 계약 단서에 매도인이 위반하면은 위반 채무불이행, 이런 단어. 위반 채무불이행 하면 뭐 100, 매수인이 위반하면 몰취한다 하는 규정이 있을 때 됐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위약금. 그럼 이런 위약금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런 해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함께 가진다. 그래서 위약금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행의 착수와 전까지는 배액 포기하고 자유롭게도 할수 있다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위약금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행 착수 전까지는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 또 위반했을 때 계약금이 손해배상금으로 정해진다 하는 거. 그래서 그럼 만약에 손해가 발생을 많이 해도 계약금, 적게 발생해도 계약금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약금만큼이 바로 손해배상금이 된다 하는 게 이제 위약금. 그러면 이제 일단 계약금을 지불하면 체약금의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해약금이냐 위약금이냐 하는 것은, 해약금이냐 위약금을 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아무런 말이 없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했을 때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만 가진다. 근데 그 단서에 매도인이 위반, 매수인이 위반,
채무불이행 시 백, 몰칙 이런 단어가 있으면 그럴 때는 이제 뭐 위약금으로 된다. 위약금으로 됐을 때는 위약금과 해약금의 성질을 무슨께 함께 가진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되겠다 하는 거.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봐주시고, 그래서 363페이지의 메뉴에 보면 이런 위약금은 해약금과 위약금의 성질을 무슨께 함께 갔는데, 그럼 위약금으로 했는데 그 부당이 과다하다. 위약금으로 했는데 그 계약금이 부당이 과다하면은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과소한 경우는 증액할 수는 없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뭐 그런 것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4번 363페이지 메뉴의 4번 계약 비용인데, 여러분 계약 동그라미 합니다. 무슨 약? 계약 비용은 균분. 꼭 기억합니다. 계약 비용은 특약이 없으면, 여러분 비용은 100% 임의 규정이니까 계약 비용은 무슨 분? 균분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비용에 대해서 한번 보면 그죠? 이런 계약 비용은 균분, 등기 비용은 권리취득자, 여러분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은행에 대출받고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여러분 저당권 설정했을 때, 우리 집에 저당권 설정했을 때 누가 등기 비용 부담하는 건 은행입니다. 그럼 선생, 내가 대출받으면서 그 저당권 내가 부담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야? 비용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원칙은 은행이 부담해야 되지만, 은행이 야 너가 비용 안 하면 내 대출 안 해줘 하니까 울며 기자맥기 식으로 내가 대출받기 위해서 비용 부담한 거지. 원칙은 누구냐 하면 권리취득자 은행. 되겠습니까? 예, 그거 등기비용.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그 경계 설치 비용도 무슨 반? 절반씩. 그 다음 청량 비용. 요거는 분쟁이 생겼을 때 그렇습니다. 뭐가 생겼을 때? 분쟁이 생겼을 때 청량 비용은 면적에 뭐하여 비례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요거 잘 출제합니다. 계약은 균분이고 등기는 권리 취득자 하는 거, 경계 설치 절반, 그다음 청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 그러나 이런 다른 여기서는 뭐 또 다른 관습이 있으면 뭐 관습하고 그죠? 뭐 특약이 있으면 특약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비용은 100%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도인의 권리 의무인데, 매도인의 권리 의무에서는 그죠? 요 매도인의 권리, 요 권리는 대금 청구권, 요거는 재산권 이전 청구권 반대죠. 요 대금 청구권, 대금 청구, 이건 재산권 이전 청구. 네. 의무. 재산권 이전 의무. 완전한 재산권. 그죠? 그 다음 여기는 대금 지급 의무. 대금. 요거는 뭐 재산권 이전인데, 여기는 뭘 가지고 내냐면, 과실. 그래서 매도인의 의무에서는 주로 잘 내는 게, 그죠? 거기에 재산권 이전 내용. 363페이지 매도인 5번 매도인 의무, 뭐 공시 완전한 물권 종물, 특약이 없으면 종물 종된 권리도 이전한다. 동시행 뭐 그런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매도인 의무에서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건 364페이지 과실과 이자 하는 거고, 항상 과실은 과실에서는 기준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 됐습니까? 자, 인도 전에는 누구? 매도인. 인도 후에는 누구? 매수인 하는 거. 자, 근데 과실은 돈하고 관계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 인도 전에는 매도인, 인도 후에는 매수인. 그러면 자, 인도 받았다 매수인인데 돈 하나도 안 줘도 누가 취득한다? 매수인 하는 거. 대신에 인도 받은 날로부터 뭘 줘야 된다? 이자. 원칙은 박치기. 그래서 근데
예외가 딱한게 있다.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완납한 경우는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어도 누가 수취한다? 매수인 하는 거. 뭐 그런 것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매는 여러분 재산권과 대금은 박치기다. 자, 물건 받았다. 과실 누가 수취한다? 매수인. 돈 하나도 안 줬다. 누가? 매수인. 매도인 아닙니다. 돈 하나 또안 줘도 누구? 매수인. 그래서 매수인은 받은 날로부터 뭘 줘야 된다? 이자. 와, 박치기. 되겠습니까? 동시행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자, 그다음에 또 물건 나중에 하면 돈도 나중에. 그래서 일방의 기한이 있으면 상대방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럼 원칙은 물건 받았다, 돈 하나도 안 줬다, 과실은 누가 수취하고 매수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줘야 되는데 물건 먼저 받고 돈은 나중에 주기로 했다. 그런 경우는 물건 받았다 하더라도 이자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는 이자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 그게 반가로 2번. 매매 계약이 이전 후에 인도할 때까지는 매도인이 생기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고 대신에 매수인은 대금 지연이 지났을지라도 인도가 없는 한 대금을 이자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박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동시행. 따라서 매수인은 인도가 있은 날로부터 물건 받았다. 돈안 줘도 과실은 누가 수취하냐면 매수인. 돈안 줬다. 받은 날로부터 뭘 줘야 된다? 이자. 그러나 물건 먼저 받고 여전히 받았으면 누가 수취한다? 매수인. 근데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줘야 되는데 물건 먼저 받고 돈은 나중에 주기로 했다. 대금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고 또는 그 지급 시기가 인도일보다 후인 때는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는 이자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여러분 아까 우리 그저 앞에서도 했지만 해제에서는 돈 돌려줄 때 받은 날로부터 뭘 붙인다? 이자. 그지? 근데 차고에서는 취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자 없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가 요거 반가로 3번 잘 나오는데 차고로 취소된 경우는 반환하는 건 선의의 매수인은 과실 취득권이 인정할지라도 선의의 매도인은 대금에 대한 법정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하는 거꼭 기억합니다. 그거. 그래서 과실과 이자를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매도인 의무에서는. 자, 그다음 매수인의 의무는 대금 지급 시기인데 원칙은 여러분 박치기 박치기 박치기. 근데 특별한 말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금 지급 시기는 그죠? 박치기. 그래서 물건 나중에 하면 돈도 나중에 의무 이행이 기한이 있을 때 상대방 의무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한다? 추정한다. 그러니까 대금 지급 장소는 원칙적으로 지참 채무가 원칙입니다. 무슨 채무? 지참 채무 가지고 가서 매도인은 주소지에서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됐습니까? 근데 동시에 하는 경우, 동시에 하는 경우는 인도 장소다 하는 거,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대금 지급 거절 하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담보 책임으로 넘어갑니다. 6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인데,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그죠?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